하고 있어요. 저 불어화가 흡입을 해가지고 저로 가서 물 밑으로 보이고 물은 보이고 바람으로 이제 땡기는 거예요. 위에서 바람은 위에서 땡기고 위에서 땡기고 물은 밑으로 들어가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펠렛줄에 모여있는 그 물들을 습기를 일단 제거를 해야 돼요. 물을 왜 묻히는가 하면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그럼 막 뜨거운 펄펄 끓는 거 300도 이상 되는 350도 가까이 되는 그 뜨거운 열기를 안 식혀져 막 노골노골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식혀서 땅바닥에 펠렛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기 위한 목적으로 식히고 식히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고 그 물은 또 식히는 거 외에 다른 용도는 무조건 해로워요. 물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또 여기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요. 여기서 식히는 용도 끝나고 나면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빨아들이고 남는 공기를 갖다가 일로 불어내면서 또 물을 날려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펠렛타이저라고 펠렛을 자르는 거예요. 이 기계 소란스러워 가지고 떼내렸던 건데 할 수 없이 또 오늘 붙였어요. 그리고 이제 잘라내려오는 거 새로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다. 아이고 큰일 났네. 이거 막 넘치네. 에어로 불어라. 에어로 에어로 불어. 저거 있잖아 빨간 거. 오늘 펠렛타이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서 요것이 요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요 자이로 탱크로 들어가면 이제 요 안으로 받는 거예요. 홈백이라 그래요. 홈백으로 받는 거예요. 펠렛타이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어느 한 외국인이 여기 이거 넣다가 가위를 자르는 게 가위가 일로 딸려 들어가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게 날이 다 깨졌어요. 엄청 손해 많이 봤어요.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요거 요것도 깨졌고 요거 깨졌고 여기 요거 깨졌고 그렇게 요거 아까 거구나 이렇게 깨뜨렸어요.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탑 충격을 받았는지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기어가 있거든요. 조용하라고 있는데 플라스틱 기어가 확 넘어 버렸어요. 구멍이 헐렁해 가지고 이제 요 기계 깎는 선반 회사에 가 가지고 안에 부싱을 깎아 넣었어요. 깎아 넣어 가지고 저거를 새로 우선 시끄럽다 떼냈던 건데 안 되는 거라 떼냈던 임시로 그걸 하고 요걸 빨리 가져가서 고쳐 갖고 와서 또 저걸 또 바꿔 내려야 돼요. 이 베어링을 갈아야 돼요. 베어링도 갈고 또 이거 뿌리가 이게 건들건들 놀아요. 뿌리도 또 겉돌아요. 그래서 뿌리도 새로 깎고 그 다음에 요것도 펠렛타이저 칼날 우리가 있어요. 펠렛타이저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. 간격이 안 맞던지 속도가 안 맞던지 어쨌든 그 롱펠렛이 좀 섞여 나오네요. 아주 짜잔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긴 것들이 섞여요. 그러니까 제대로 절단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. 어쨌든 뭐 우선 임시 방편으로 내려놨던 기계를 쓰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. 자동차 키죠. 이거 갖다 주고 베어링 바꾸라 그랬대.
요것을 요 초경날을 월동날로 바꿔보려는데 규격이 다른 거네요. 요거는 초경날이 비스듬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한쪽에서부터 잘라 들어가면서 따따따따 치는 거예요. 한 방에 통째로 이렇게 같은 방에서 치면은 텅텅텅텅 치지만 오피시각에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비스듬하게 날을 붙여놨죠. 여기. 그래, 요거는 우선 베어링은 일단 바꿔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베어링 바꾸는데 좀 갖다 부탁을 해야 돼요. 우리가 할 시간이 없어요. 요건 원위치 해야 되겠네요. 요거는 같이 바꾸려 했더니 규격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바꿔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롱펠릿이 적히는 거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어요. 요거는 250이에요. 250. 거기 가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재볼게요. 기름은 160 정도 되네요, 대충. 요것도 170 정도 되고, 기름이. 자,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250이 두 개고, 200이 하나인데, 지금 요거는 280이에요. 280이라도 3cm 작아도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만 있다면 그냥 쓰면 좋겠어요. 준비된 걸 가지고 한번 되도록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